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국제연합유엔은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포항시도 기념식을 가지고 다시금 물의 소중함을 새겼는데요. 이와 함께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물복지 실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포항시의 젖줄인 형산강 일대에서 기념식 및 플로깅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물 관련 기업체 등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형산강 일대 1km 구간 곳곳을 걸으며 오토 캠핑 등으로 투기된 쓰레기 약 2톤을 수거했습니다. 또 시는 이날 행사에서 ESG 활동으로 EM 발효액 만들기 등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을 시민들과 공유했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체험 홍보 부스도 운영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선진화된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에 걸맞은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 용역을 통해 수소도시로서의 비전과 전략을 확인하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포항시는 23일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검토하고 이후 포항시 수소산업의 미래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수소산업의 동향과 포항시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에 기반한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 및 활성화 추진 전략 등을 수립합니다. 최종 보고회에서 시는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정적인 수소 공급 체계 구축, 경쟁력 있는 수소산업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세부 과제 및 정책 제언 등을 확인했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추진 중인 예비 수소 전문 기업 육성, 수소 연료전지 인증센터 고도화 사업과 함께 이번 연구 용역으로 새롭게 발굴한 사업을 통해 수소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룡포항 남방파제 확장 공사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구룡포항 남방파제 확장 공사 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포항시는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와 함께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을 방문해 재해복구 추진 상황을 합동 점검하고 내수재해 재발방지 대비책을 협의하며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합동 점검반은 여름철 풍수의 사전 대비책과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의 우수관로 사업 현황, 냉천재방 복구 사업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포항시는 호미반도 경관 농업단지를 노랗게 물들인 유채꽃 만개에 맞춰 호미반도 유채꽃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23일 열린 유채꽃 개장식에는 유채 화전, 돌문 어피자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시식회가 마련되기도 했으며,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농특산물 체험 판매장 개장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24일 보훈단체, 유관기관 등과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 용사를 기리고 안보 의지를 결집하는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은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기렸습니다. 포항 향토청년회는 지난 24일 대보 1, 2 어촌계 테트라포드와 호미곶 파출소 일대에서 클린포항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플로깅 행사에는 해병대 제1사단 및미 해병대 캠프 무적이 참여해 깨끗한 포항 만들기에 함께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세 사기 관련 피해 예방과 구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가운데 포항시는 대한법률 구조공단 포항 출장소, 대한법무사협회 포항지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시 남북구 지회와 지난 24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으로 각 기관은 전세 사기 예방에 힘을 모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구룡포 과메기 문화거리 일원에서 구룡포 대게축제 2023 구룡포 어서오시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대게 유통의 중심지인 구룡포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구룡포 대게의 브랜드 명성을 높이고자 열렸으며 대게 할인 이벤트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네, 포항시는 작년 말 포항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포항포항 여행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관광 웹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 이곳이 우리 가게 홍보에도 함께하는데요. 홈페이지의 여행 정보 내 신청 예약 페이지에서 우리 가게 홍보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홍보하실 곳의 사진과 함께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